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한 창업 너어워 16번째 시간입니다. 제목은 합동, 협동, 합동, 뭐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합동 사무실을 개설하라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.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한번 사무실을 낼라 하니까 뭐 사실은 막막합니다. 그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, 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또 사무실 그 뭐 위치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직원을 둬야 되는지, 뭐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막막하죠. 왜 처음 해보는 거니까. 당연히 이제 막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철학관 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 어쩌라 하면 또 이 맨 입으로 안 됩니다. 또 여러분 친구 중에서 또 철학관 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. 여러분이 오히려 최초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또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서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. 뭐 철학관을 이제 잘 운영하시고 있는 분이죠. 당연히 안 해주죠. 그리고 뭐 이제 도움 좀 받으려고 뭐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배워라 뭐 어쩌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또 그분들한테 또 갖다 드려야 됩니다. 그래서 여건들이 뭐가 안 맞죠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제 혼자 뭘 하려고 그러면 한합질까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힘이 들죠.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힘이 분산되는 거죠. 분산되고 실제로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은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효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명 정도가 이제 합동을 하는 거예요. 5명이 하는데 그냥 하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면 뭐 이게 뭐 네가 많이 벌었다 내가 많이 벌었다 조금 이렇게 좀 복잡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협동조합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규약을 정하는 거예요. 옛날로 따지면 개입니다. 개. 그 멍멍거리는 개 말고 우리 이제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뭐 이렇게 10사람, 20사람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하는 이제 뭐 오야 있고 그다음에 개꾼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규약을 정하는 거예요. 뭐 한 명당 이제 출자는 얼마씩 한다.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나눈다. 그다음에 맡은 일은 누구는 뭐뭐뭐를 하고 이 계약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그 뒤에 다시 탈퇴할 사람은 탈퇴하고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새로 들어오고 탈퇴할 때 뭐 규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서로 말이 없습니다. 근데 구두로만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. 혼자서는 잘하는데 통업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렇게 계약을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는 뭐 서로 못 믿어가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약은 하는 거예요. 계약은 네가 안 어기면 내가 혼낼 거야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나도 이거 지킬 테니까 너도 잘 지켜. 우리가 서로가 약속을 잘 지켜서 하자. 이게 그런 규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합동 사무실 규약이에요. 집세는 몇 분에 몇 내고 이렇게. 자, 그러면 여러분 다섯 명을 모을 때 똑같은 사람 다섯 명 모으면 당연히 안 되죠. 그래서 서로가 잘하는 거, 니 뭐 잘하는데, 니 뭐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잘하는 게 다른 사람을 모으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. 나도 이거 잘해, 나도 이거 잘해. 다섯 명이 똑같은 걸 다 잘하고 나머지는 다 못해. 이러면 일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마다 이제 잘하는 걸 모아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요런 게 이제 필요하다.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이제 인테리어 업을 했는데 이제 이런데 좀 투자하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나 하고 싶어 나이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사무실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 거죠. 그럼 나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내가 좀 잘 써. 그래서 홍보 파트는 내가 할게. 그러면 되는 거고. 나는 이제 세금, 세무 관계 이런 건 내가 되게 잘해. 그럼 그 사람이 세무 관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. 나는
그러니까 사람들 응대하고 고객 관리하고 이런 걸 내가 되게 잘해.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주로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파트를 정해가지고 합동 사무실화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위험 부담도 적고 그리고 일도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철학관들이 이제 뭉쳐 있죠. 한 골목 라인이 전부 철학관입니다. 그러면 거기에 손님이 이제 많으면 다행인데 이제 손님이 적으면 이제 그 아무리 코너가 적다 그래도 당연히 매달 집세가 나가는 거죠. 그러면 손님이 적으면 곤란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오면 좋죠. 그러면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라인이 만약에 뭐 10집이면 10집, 20집이면 20집이면 이제 서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은 각자 다 하는 거예요. 하는데 이제 홍보 파트라든지 아니면 세금 파트, 이제 세금, 이제 홍보, 세금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홍보하고 세금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세금은 이제 회계 사무실에 어디에 다 같이 이렇게 맡기자. 홍보는 각자 하기 어려우니까 만약 그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홍보를 맡아 하면 되는 거고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 달에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씩 돈을 내가지고 10집이면 200만 원이 되는 거죠. 그다음에 뭐 20집이면 400만 원이 되니까 400만 원치 홍보를 잘하는 그런 홍보 회사나 이런데 우리가 맡겨가지고 매달 홍보를 하자.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서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밥이라도 한 그릇 모으면서 이런 이제 그거를 하자. 이런 식으로 서로 뭉쳐야 됩니다. 뭉쳐야지 뭔가 이제 일도 수월하고 또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뭐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 역학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뭉치는 것 같아요. 뭐 다 따로 국밥입니다. 뭐 다 내가 최고다 뭐 이럴 뿐이냐 하니까 정말 안 뭉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뭉쳐야 됩니다. 이제는 혼자서 독불장군 없습니다. 혼자서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죠.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들 홍보하랴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다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몸은 하라고 그게 다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저는 뭐 제가 이거 뭐 혼자서 뭐 다 하는 걸 이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저는 제 잘하는 것만 막 냅다 열심히 합니다.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이런 분들이 이제 옆에 오게 되면 이제 그분들하고 다시 또 협업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런 걸 니한테 도와줄게. 그럼 니는 이런 부분을 해줘.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걸 저는 잘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개인 사무실을 낸다 하지 말고 합동 사무실을 한번 내보십시오. 그러면 오히려 수입이 더 생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구점이 있죠. 가구점. 한 개만 딸랑 있는 거하고 가구 골목하고 가구 골목이니까 이 집도 가구점, 저 집도 가구점. 막 가구점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집 옆에는 처음 가구점이야. 내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. 혼자 딸랑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잘 안 옵니다. 그런데 가구점이 있으면 가구 골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계속 그 사람들이 막 모이죠. 모이다 보면 우리 집 것, 옆집 것도 물론 팔리겠지만 여러분 것도 더 많이 팔립니다. 그래서 어쩌든 이제는 이 철학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뭉쳐야 됩니다. 뭉치고 협업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일이 된다 하는 걸 목놓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 제 말을 절대 소리 듣지 말아주십시오. 제가 지금 오늘까지 16개를 만들었습니다. 이래 쭉 해서 1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가 만드는 영상 100개만 열심히 들어도 철학관 개업해가지고 이렇게 축 쓰는 일은 없지 않나 없지 않을 겁니다. 뭐 절대 축소가 될 일이 아니죠.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뭐 성공은 뭐 이제 모든 게 맞아야 됩니다.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실력도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핀트들이 맞아야지 큰 성공이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실패는 안 해야 되죠. 그리고 대부분 이제 철학관 이걸 하는 분들은 이제 뭐 옛날에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난 뒤에 막 내가 그냥 뭐 놀기도 못해서 왔다 갔다 이제 뭐 사무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죠.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자영업 하시다가 아유 막 내가 이렇게
사람들한테 봉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다, 뭐 소일거리를 하고 싶다,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. 예, 그런 분들이니까 뭐 그분들이 뭐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야겠다, 뭐 어쨌든 이런 욕심 자체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히 뭐 이렇게 성공을 할 것도 없고 실패를 할 것도 없어요. 다 그만그만 한데 우리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예, 이거 생기는 거는 뭉쳐서 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. 내가 보는 거 지가 많이 강한다. 처음에는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지 몫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지 몫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보는 걸 지가 강한다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생각지 마시고 조금 넓게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몸이 수월해도 수월습니다. 마음이 편해도 편합니다. 그렇게 합동사무실을 열어보세요.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철학한 창업 노하우 16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